그러면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벤키스의 박재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박재영 차장님. 아유, 기분 좋으신가 봐요. 좋을 리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네. 네. 저희 뭐 항상 주가 때문에 뭐 기분이 좋고 나쁘고 그렇진 않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얼마나 많이 와주셔서 또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는지 그게 이제 저희 모든 기분을 좌우합니다. 뭐 제가 갖고 있는 주식 올라와야 뭐 얼마가 오르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네. 마음으로 항상 방송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지영 차장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네. 자, 오늘 지수는 이 정도는 뭐 혼조라고 하나요? 이 정도는? 네, 네. 뭐 보합권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고요. 이번 네. 주에 미국은 10일에 소비자 물가 발표가 있거든요. 네. 거기 조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다음 주에 FOMC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수도 많이 올랐겠다. 우리도 지금 오늘 장중 기준으로 네. 어제 장중 기준 장 종가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였거든요. 그렇죠. 종가 기준으로. 그리고 3266포인트가 이제 장중 최고인데 네. 오늘 3264포인트까지 올랐어요. 아유, 그래요. 네. 종가는 좀 밀렸지만 3247포인트 그러니까 4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뭐 반도체 쪽도 별로 좋지 않았고 네. 그래서 코스피는 뒷심 발이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좀 뒷심을 발휘했는데 오늘은 좀 어제랑 반대로 초반에 좀 올라가다가 막판에 좀 밀리는 그런 양상이었고요. 네. 코스닥은 0.2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강보합으로 끝났고요. 986포인트. 전반적으로 오늘 수급이 좋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네. 코스피에서 현물을 2천억 정도 팔았고요. 개인도 오늘 뭐 장이 뭐 그렇게 좋지 않았었는데 동반 매도. 네. 외국인과 개인이 어떻게 보면 외국인은 원래부터 주포였고 최근에 시장에 개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도 네. 오늘 매도를 하면서 수급이 별로 좋지 않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인 개인 동반 매도를 했고 오늘은 좀 이례적으로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 뭐 양시장 매수를 네. 했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고 코스닥은 플러스였는데요. 네. 뭐 장중에 코스피의 대표적인 업종 반도체. 네. 아 장중은 아니죠. 오늘 반도체 쪽에 좀 악재들이 나왔고 네. 어젯밤에 미국에서 바이오젠. 바이오젠. 네, 좋은 소식이 있으면서 통과했잖아요. 네, 바이오는 굉장히 좋은. 그런 바이오가 하루였죠. 전체적으로 괜찮았군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이 조금 더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업종의 뉴스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네. 먼저 오늘 반도체에 좀 악영향을 미쳤었던 루머예요, 루머. 네. SK 하이닉스가 제품이 이제 중국 모 업체한테 납품하는 제품에 불량이 났다. 그런 증권가 찌라시가 돌면서 네. 시작부터 급락하면서 출발을 했거든요. 네네네.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중국 고객사 출하 제품 대량 불량설이었습니다. 웨이퍼 기준으로 2만 4천 장. 네. 금액으로는 2조 원 규모였다라는 루머가 돌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납품하는 웨이퍼가 네. 불량이 났다는 거예요? 네, 디램이. 아. 2조 원가량의 불량품이 났다라고 하면서 급락을 했는데 네. SK 하이닉스 측에서는 뭐 이렇게 인정을 하긴 했어요. 불량이 난 거를. 네. 근데 불량이 났는데 2조 원 규모는 너무 과장이다. 2만 4천 장은 하이닉스에서 디램 생산하는 한 달, 그러니까 보름 정도에 해당하는 양이라서 많은 양 아닙니까? 이미? 굉장히 많은 양이라서 그렇진 않다. 불량이 네. 난 건 맞는데 2만 4천 장 규모는 아니고 소문에 등장하는 고객사 물량 비중은 네. 2만 4천 장에 턱없이 부족하다. 뭐 안 닿는다. 그래서 사실 통상적인 범주의 불량이 난 건 맞는데 손실 규모라든지 이런 거 너무 과장돼 있다. 네, 이렇게 네, 해명을 네. 했고요. 네. 그러면서 뭐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측에서는 손실 금액에 대해서는 고객사의 협의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고 일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났고요. 네, 그 SK의 발표를 그래도 시장에서 받아들인 모양이네요, 그죠? 그렇죠. 이게 좀 네. 과하다 싶었고, 그래서 SK는 낙폭을 좀 줄였고 반도체도 전반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네. 또 악재가 또 하나 있었거든요. 또 있어요? 네, 이거는 주말 동안 나온 뉴스인데. 네.
대만의 반도체 테스트 업체 네. 중에 하나가 경원전자라는 쪽이 있거든요. 이건 반도체 테스트를 하는 업체예요. 반도체 테스트를 하는 업체인데 5일 기준으로 외국인 노동자 182명이 감염이 됐다. 그래서 이제 한 2,000명 가까이 되는 직원이 있는데 네. 이 전체 인력의 30%를 이제 자가격리 시켰다.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미디어텍이나 뭐 인텔,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도 후공정 네. 업무를 좀 처리를 한다라고 알려졌는데 6월에 생산량이 한 30에서 35% 정도 감소할 것이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났는데. 네네네. 최근에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도 부족하고 뭐 반도체 부족 현상이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7월 정도면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자꾸 나타나면서 네. 시장에서는 이제 불안감이 또 있는 거죠. 이게 뭐 사실 올해 상반기에도 예상했었던 사고는 아니었거든요. 네네네. 그 NXP는 화재 사건. 그것도 뭐 예상 못했었던 거고. 그렇겠죠. 오스틴 공장. 지금 눈이 많이 와가지고 네. 그 눈 안 내리는 텍사스에서 눈이, 네, 눈이 네. 많이 와가지고 예상치 못한 사고들이 이렇게 막 발생했는데 이 대만 반도체 업체도 코로나가 갑자기 대만 이렇게 지금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는 상황에 대만을 또 이렇게 들이칠지 몰랐을 거거든요. 네. 그럼 이런 문제들이 또 어떻게 또 확산이 되는지 여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자, 그런 그 악재들이 오늘 반도체 주가에 썩 좋지 않게 아마 반영이 조금 됐던 것 같고요. 그런데 호재도 있습니다. 호재는 또 뭐예요? 네, 보쉬 자동차 네. 부품 회사 그리고 전동 공구 만든 회사. 네. 들어보셨죠? 보쉬 유명하죠. 네, 세계 1위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네. 독일 드레스덴에 AI를 활용한 자동화 웨이퍼 생산 공장을 열었다라고 네. 합니다. 아, 저도 이 보쉬 그 전동 공구 샀거든요. 저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샀는데 사실 쓸 일이 1년에 한 번이 잘 네. 없어요. 잘 없죠. 이게 분명히 홈쇼핑 광고 볼 때는 쓸 일이 정말 많아 보였는데 여기저기 쓸 것 같고 나사 조일 때도 쓸 것 같고 하는데 나사 조일라고 전동공구 꺼내고 배터리 체결하고 그냥 이거, 드라이버 하나 있는 게 훨씬 낫지. 맞습니다. 이거 언제 뭐 꺼내서 충전하고 뭐 이거 이게 좀 아까 이거 어떻게 중고나라에 팔아야 되나? 아니 그래도 없으면 또 없으면 또 아쉽나요? 못 못 박아요 요새는. 아. 어찌됐든 간에 네,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라고 해서 투자를 꽤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반도체 생산을 7월부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반도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네네네. 차량용 반도체는 9월부터 생산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9월. 이게 10억 유로를 투자를 했대요. 우리 돈으로 10억 1조 3천억 원. 네네네. 이게 보시면 투자한 게 아니고요. 네. 독일 정부도 2조 원가량 출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에, 에.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지금 자동차 산업이 독일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차량용 반도체, 반도체 이런 쪽들을 키우려는 움직임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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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고 있어서 반도체 부족 현상이 생각보다 빠르게 또 해소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반도체에서는 조금 이제 호재,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면 좋은 소식 네. 있고요. 근데 뭐 보시의 좋은 소식이지 뭐 나머지 회사들의 좋은 소식은 근데 이제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은 좀 좋겠다. 그렇죠.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은 네. 조금 그런 것들이 풀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네네.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소식이 있었죠? 오늘 아침에 바이오젠 얘기를 좀 했나요? 네. 바이오젠 얘기를 좀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젠 때문에 네. 뭐 바이오 산업 전반적으로 오늘 좀 강세를 보였어요. 아두카드만. 네. 그게 사실은 뭐 문제들이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 11월에는 FDA 네. 외부 전문가가 이거 효과 없다 의문을 제기하면서 승인 권고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올해 3월 달에는 임상도 잠시 중단했어요. 성공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서 근데 이제 용량을 많이 투여하고 해서 이제 효과가 좀 나타난 거고 네. 이게 증상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늦추는 거라서 늦추는 거라서 사실 초반 장 시작하고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했다가 차익 매물이 좀 나왔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그랬지만 뭐 다른 쪽들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오늘 뭐 이슈들이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 바이오 업종의 투심 자체가 좀 살아난 그런 역할을 좀 했었다. 그래서 네. 오늘 업종으로 보면 오늘 해운이나 한국도 조금 올랐지만 그건 낙폭이 좀 과대해서 그런 것 같고 오늘 제약바이오가 오늘 좀 힘을 낸 하루였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드카드만 네. 영향이 좀 있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이슈 있었죠? 오늘 건설주들이 또 좋았거든요. 건설주?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이런 네. 쪽들이 뭐 대우건설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정말 주가가 시장 올라왔어요. 아, 그래요? 조정 안 받고 뭐 경기 민감주도 한번 조정 받았고 그다음에 뭐 반도체 뭐 다 한 번씩 조정 받고 올라오거나 좀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쪽은 조정을 안 받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건설. 네. 왜 그렇죠? 처음 시작은 오세훈 시장 당선되면서 재개발, 재건축 이것 때문에 네. 올랐는데 그렇죠. 최근에 유가가 70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요? 유가가 올라가면 네. 땅 파서 기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외 플랜트들 재개 소식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 여기 우리 대형 건설사들이 좀 힘을 씁니까? 그렇죠. 이제 국내 우리 예전에 우리 아버지들 사우디 가서 우리 아빠도 갔었어요. 네, 그런 거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사우디, 저 쿠웨이트, 네. 뭐 이란 뭐 이런 데 막 가셔서 테헤란로가 그런 거에 뭐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울, 네. 네. 수교 이런 것들. 그래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데 네. 사우디 자프라 가스전 프로젝트가 재개됐다라는 소식. 이게 작년에 2020년 12월 28일 날 취소가 됐습니다. 네. 아람코가 발주했다가 네. 유가가 아주 박살나니까 취소를 했는데 총 5개의 프로젝트 중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네. 2번, 3번 입찰을 해서 최종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취소가 됐어요. 근데 이거를 재개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네네. 오늘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 강세를 보였고요. 요거 외에도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이 해외 프로젝트를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근데 유가가 이런 상황에서 계속 올라간다. 네. 중동 국가들이 돈을 많이 번다. 그럼 네. 프로젝트들이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네. 하면서 대형 건설사 위주로 오늘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아, 진짜 어릴 때 생각나네요. 제가 아마 초등학교 때쯤, 그러니까 네. 뭐 그 전부터 이제 가시긴 가셨는데 네.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아, 정말. 근데 이제 편지가 국제 우편이다 보니까 그 우표값도 비싸잖아요. 그 그람당으로 받거든요. 네. 그래서 막 어떻게든 그 작은 저 종이에 막 깨알같이 이렇게 써서 편지를 보내고 그런 그 아름다운 아버지한테. 네. 나중에 이제 갔다 오셔서 막 이런 사진 같은 이렇게 막 보여주시는데 그 네. 계시던 숙소 네. 거기 뒤에 그 달력에 그 무슨 맥주 광고 같은 그런 달력들이 어떤 건지 압니다. 네, 굉장히 그 아유 그래갖고 네. 그것 때문에 또 엄마랑 또 싸우고 그랬던 기억이 얼핏 납니다. 아, 근데 지금은 이해할 수 있었네. 네. 그때 사실 저보다 더 어리셨을 거예요 아마. 아 그렇겠죠. 왜냐면 지금 제 나이보다는 네, 더 어리셨을 테니까 네. 아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데 네. 아 그때는 또 이해를 잘 못했었죠. 고생 참 많으셨겠어요. 네 옛날 얘기 객지에서. 생각납니다. 네. 일단 뭐 갔다 오신 막 여기저기 저 해외 무슨 저 문구 같은 문구류 지우개 뭐 신문물 아 이런 거 막 갖고 오시면 진짜 자 그런 옛날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프로님이 약간 부유하셨겠네요. 저희가 예 네. 아니 근데 약간 그런 쪽에 임금도 높고 근데 그걸 노리고 이제 갔다 오셨는데 아 그것도 이게 썩 녹록진 않았던 게 그때 막 한참 이란이 저 좀 문제를 일으키고 이래갖고 그때 사기도 좀 몇 번 당하시고 이래서 아.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랬군요. 아픈 얘기는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 이유로 이제 대형 건설주들이 좀 힘을 썼다는 거고 백신 관련된 영향도 좀 있죠. 네, 오늘 뭐 오늘 제가 본 이제 보고서 내용들을 한번 좀 소개를 몇 개 괜찮은 게 있어서 소개를 해 드리면요. 지금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많이 올라갔죠. 예. 14% 정말 급증을 했거든요. 5월 말에 7%대였는데 14%로 거의 한 보름 상간에 두 배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밖에 나가서 놀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낮은 상황입니다. 미국은 지금 58% 1차 접종 끝낸 사람이 58%, 영국이 51%인데 여기에 비하면 낮은 상황이지만 이렇게 가면 이제 한 6월 말 정도 되면 25%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접종률이. 아. 그렇게 되면 컨택과 관련된 이런 쪽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보면 25% 수준 되니까 어떤 업종들이 좋아지고 어떤 업종들의 이익이 좋아지느냐 봤더니 네. 준내구재가 좋아진다. 준내구재. 그러니까 내구재, 준내구재. 그다음에
그러니까 내구재 같은 경우에는 네. 닳아서 없어지지 않는 거, 자동차 같은 겁니다. 그렇겠죠. 네, 준내구재는 조금 쓰다 보면 없어지는 거, 의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접종률 초기 구간에는 소비재가 상승하는데 준내구재가 강세를 보인다. 이제 옷 입고 나갈 준비하는 거죠. 옷 입고 뭐 이렇게 신발 신고 밖에 나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동안은 이제 작년 같은 때는 이제 밖에 못 나가니까 옷 사서 뭐 해 이러고 있다가 그런데 지금처럼 50% 이상 네? 60%가 거의 70%인가 75%가 되면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여행 수요나 여행. 자동차, 내구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생각을 해보면 근데 자동차는 지금도 좋았는데?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어디가 좋으냐? 그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미국이 굉장히 좋잖아요. 미국이 그 백신 어느 정도 맞고 난 다음에 맞습니다. 지금 설문조사에 따르면 6개월 내 미국 시민들은 자동차 네네. 로드트립 계획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뭐 비행기 타고 해외 가긴 좀 어려울 거고 아직은 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됐는데 다른 나라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많은 게 로드트립, 그 다음으로는 시골 여행, 네. 그리고 호캉스, 바닷가, 다섯 번째가 그냥 먼 곳 far far away.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비행기 타고 국내 여행을 가겠다. 이런 계획을 짰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보면 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자동차 로드트립 가려면 차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돈도 많이 받았잖아요. 네네네. 지원금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내구재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6월이 좀 지나면 준내구재, 의류나 이런 것들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현재 이제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면 선진국의 자동차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된 업종이 좋을 수 있다라는 네.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어서요. 관련돼서 백신 접종률 증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네. 접종률에 따라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좀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들에서 결국 또 부가치가 만들어지니까 그렇죠. 이렇게 막 국내 여행들이 활성화되다 보면 막 전국 곳곳에 5G 장비들도 많이 좀 깔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만의 생각이겠죠 이거는. 5G가 잘 올라오다가 이틀 주춤한 이유를 이제 찾은 것 같기도 하고요. 영 힘을 못 쓰네요. 네. 아직 멀었는데 갈 길이 먼데 어쩌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 장은 대충 이런 정도의 이야기들이 있었던 장으로 기억하겠습니다. 혹시 뭐 이 정도면 다 됐을까요? 이 정도면 깔끔하게 네. 끝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지영 차장님 늘 깔끔하게 끝내주시고 이 깔끔한 진행력을 또 앞세워서 다른 방송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한국투자증권 네. 뱅키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오셔서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네. 좋아요도 한번 댓글도 한번 달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거기 출연하시는 방송 네. 또 보니까 아주 또 정말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네. 대단하십니다. 우리 박지영 차장님.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 구혜영 위원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